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들어가서 본 다음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이 게임은 화면을 터치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터치하여 조작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화면에 패드를 터치해주세요. 방향키와 선택 메뉴 여기 나와 있네요. 등록을 할까요? 그럼 저도? 자, 이거는 미뮤라는 모바일 게임을 컴퓨터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도록 하죠. 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나? 흐려서 잘안 보이네. 이렇게 돼 있는데 WASD로 하자면 방향키로 하자. RPG 직구로 게임이라고 해요. 써있더라고요. 직구로 게임 모바일로 할수 있다는 게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S, Z, X 이렇게 하죠. 순서상으로 가상키는 꺼주고요. 저장. 자, 왼쪽 아래 선택 버튼 눌러서 닫아주세요. 선택 버튼이 어느 건가요? 아, 시작하자마자 됐다. 게임 주의사항. 본 게임은 세이브를 유저의 휴대폰 저장소 세이브 슬롯에 저장하는 싱글 게임입니다. 만약 세이브를 수동 세이브로 자주 해주세요. 세이브 유실 시 게임의 모든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 이거군요. 프리미엄 5000 다운로드 감사데이 이벤트 리뷰 캐시 할인 연장 용사에다 지금 40으로 100캐시 지급. 이런 별게 다 있네요. 함께하는 리뷰 이벤트 증정합니다. 업데이트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번 게임은 카론 RPG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쯔꾸루 게임이고요. 별점은 4.6에 오늘 들어가니까 추천 게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추천하는 게임으로. 그 외에는 다 같은 추천 게임이었는데 예전 며칠 전에 있던 거. 최근에 추천 게임으로 올라온 게임이고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꽤 예전에 즐겼다는 사람도 있는데 최근 댓글이 좀 많은 편으로 재밌는 게임이라고 해요. 같이 한번 즐겨보려고 또 다운을 받았습니다. 무료 게임이고요. 이 게임을 돌아가는데 다른 앱이 하나 필요합니다. RPG 게임을 돌리는, 쯔꾸루 게임을 돌리는 앱이 하나 필요해서 그것도 받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저도 뭔 게임인지 모르는 관계로. 잘 먹히는데. Z키가 엔터였죠. Z, 뉴 게임. 캐릭터 그래픽? 아, 캐릭터 선택이야? 잠겨있음. 설명은 없네요? 얘는 뭐야? 번개 쓰는 애야? 도적. 기사. 안 먹히는데, 아무것도? 아, 이렇게.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개의 캐릭터가 있네요. 얘 뭐야? 더 있네. 아, 알것 같아. 아, 이렇게? 31하나죠? 이렇게 있네요. 아, 주인공처럼 생긴 애가 좋은데? 얘랑 얘가 주인공이 생겼는데 얘는 약간 주인공 쩌리처럼 생겼죠. 얘가 주인공 같지 않나요? 아, 왜안 먹혀? 아, 왜 이렇게 안 먹혀? 이쪽 키가 안 먹히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아, 이걸로 할까요? 설명이 없으니까. 검사네. 양손 검사나 보죠. 등에 걸러놨으니까.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름도 안 쓰였어. 화살표 움직여서 이동을 하세요. 자, 이동 잘 먹히나 볼까? 잘 먹히네, 여기서 또. 아니다, 이거. 아니다. 대화네요, 대화. Z. 가볍게 마실 거한잔 부탁드립니다. 찌꾸루 게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국왕의 대규모 용병을 모집한다고 하더군. 아, 방지 바꿔야겠다. 방지 바꾸겠습니다. 잠시만요. 게임 이름이 카론 RPG였나? 카론 RPG.
자, 근데 서프라이시아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자, 이어서 가죠. 나도 들었지. 아마 케인과의 전쟁을 준비 중인 것 같다. 이번에 참가하면 보수로 그 말을 말해준다고 하는데 내 나이가 좀 젊었다면. 아, 여기네. 비슷하게 생겼어. 이름이 뭔가. 내 이름으로 해야지. 아, 터치가 안 되는구나. 그냥 아예. 옆키가 안 먹혀, 근데. 되게 안 먹히는데? 아. 아, 옆키를 전부 지나가서. 아, 왜 이래, 이거. 잠깐만요. 이거 WS로 바꾸자. 이래서 안 통하는 거 아닐까? 다시 저장하고. 그냥 안 통하는데? 뭐, 턴제 게임이겠죠? 뭐 괜찮겠죠? 뭐. 자, 약간 컨트롤하기 불편한데. 아주 작게 해보자. 너무 커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작게 해서 이렇게. 글렀어. 이름 먼저 설정해주고요. 아. 자, 결정. 결정. 결정합니다. 도박 게임입니다. 자료 정보 용병이면 용병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원해볼 생각은 없나? 전쟁에 관심이 없고 장사를 할 생각이다. 얘가 캐릭터가 이래서 그런 거. 얘 뭐 장사하게 생기긴 했는데 뭐 기사같이 생겨도 장사를 한다 그러나? 왕이불고 화폐가 필요하다. 그 말은 이미 많아요. 왕국 유공자라서 물려받았죠. 가게도 알아봤어요. 여기까지 마치고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어, 다행이다. 얘를 다행이야. 무식하게 생긴 걸 했으면은 손에서 번개 나오는 일러스트 나왔으면 약간 괴리감 있을 텐데. 좋아. 내가 소리 지르는 거죠? 술 마신 아저씨가 둘이 서둘러 셋이라던데. 아, 극감이야 이거. 잠깐만. 아, 이러면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수동 각이다 이거. 권투를 빌어요. 빈터처리가 돼버렸다. 이거 여기 치안 문제도 아니야? 다시 뭐라면 용병리를 해야 된다. 용병이 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처음부터 가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기분 되게 찝찝하네. 그래, 지금 이렇게 센거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큰일 날 인물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지요. 들을 수 있는 것을 조금. 2000 은화와 HP물 10개, HP물 10개, 바람에서 3개를 받았다. 아, 이제 시작이 되나보네요. 천모 효녀 마리아 희귀 아이템 수집과 보석 연구가 아마 퀘스트 같죠? 느낌으로 떠있는 거는. 오, 되게 맵이 넓은데. 탐험 포인트. 타운 포인트? 오, 되게 잘 돼있네요. 탐험도 있네 저기. 초보 장비 대화를 걸어볼까요? 간단한 무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동검. 마우스가 거슬리니까 마우스를 아예 밖으로 빼겠습니다. 청동 방패, 청동 투구, 갑주 3000원 전부. 초보 아이템은 비슷한 가격인 것 같은데. 아, 좀 팔아서. 아니야. 포탈에 사용된다. 지도다. 서예기도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즐겨볼까요? 이건 뭐죠? 보석 교환서. 황금의 보석. 취소는 어떻게 하지? 취소키가 없나? 요 정도 있네. 여기 여관이고. 그럼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소비템
보자. 이거 봐야지. 정식 추가되기 전에 실험적으로 적용되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의 의사 아이템 추가되었습니다. 자, 책상인. 책상인은 뭐야? 여기서 혼자? 지식이 오른다. 지식의 책. 지식이라는 게 있네요. 다른 스탯도 없는 거니까 지식이라는 게 특별히 있나 봅니다. 나 이거 어떻게 취소해? 아, X가 취소구나. 두 번째 게 취소고 첫 번째 게 선택. 아까 약간 다른 거 같은데. 제작도가 식재료 있는데 일단은 나가죠. 내 능력치 조... 아, 이런 식으로. 아, 알 것 같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거는 뭐야? 아, 공격력 물리방어 마법방어 레벨 1. 캐스트 플레이 도움 환경 설정 옵션. 옵션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이걸로 누르고. 아, 너무 무식하게 하고 있다 지금. 체제 면 접속 체 접촉 체제. 자. 도움 플레이. 어, 별게 다 있네. 야, 되게 잘 만들었다. 깔끔하지 않나요? 되게 메뉴창이? 그 이렇게 해서 변신하고 아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변할 줄 알았는데 이제 게스트 됐고 캐릭터 야. 특수 능력 시 용병 카드 용병의 방 스탯 제목 용병이 있나 보네요. 이노티아처럼 용 시스템 있나 봐요. 특수 능력 시 이렇게 생활 능력 시가 다 있네. 용병의 방 이게 다 용병이야? 말 좀 걸어볼까? 아, 깜짝이야. 아, 장비는 용병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구나. 노멀 이 아저씨 한번 말 걸어보자. 전설 왕가의 기사겁 특급 초강화 용병 방패 용병 투구 용병 갑주 전설의 힘의 반지 아 그냥 선택을 해야지 풀리는구나. 됐다 가자. 다른 거는 뭐 없나? 용병 카드 이거 도감 같은 건가 보다? 포켓몬 도감처럼 하나만 더 보자. 스탯 재분배 아 이렇게 설명 같은 거 안 나오나? 민첩성 지능 지능 마법이길 테고 손재주랑 민첩성이 따로 분류가 돼 있네요. 스탯이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손재주가 있어요. 반면에 생명력 그런 건 없네요. 특이하네. 손재주가 뭐지? 이 캐릭터는 힘 캔 것 같고 힘이 70이니까 그리고 지능 좀 지켜 75까지 자극을 얻기 위해서 의뢰 전문가에게 의뢰를 받아 해결해야 됩니다. 의뢰 전문가 방금 전까지 옆에 있었는데 안 보이는군요. 장비 상점에 풀리던 것 같은데 퀘스트 특별 메뉴를 누르셔서 퀘스트를 고르시면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보상 마을 북동쪽에 있다. 오랜만에 이런 게임 하니까 괜찮지 않나요? 너무 무거운 게임만 돌리다가 장비 여기 같죠? 뭐야? 아 이게 아니네요? 아 이거 술집이구나? 아 나 저 아, 여관 표지 위에 저 갑주인 줄 알았어요. 예? 부동산 고속 연구가 잠깐만 사신지 천무라는 이름도 있고 우리나라 게임인가 이거? 채집 도구 상점 뭐 물약 역인가? 마법상인 아닌데? 장비 상점 아니라 그랬는데 여긴가 보다. 아 여기구나. 전문 의뢰인 카인 여깄네요. 그림도 다 있어. 천은어 20 100 지식 백지식? 아, 찾은 건 좋은데 다음 퀘스트가 없는데? 완료. 음원 괜찮은 거겠지? 야, 불안한데 요즘? 요즘 약간 불안감이 많아져서 카인 의뢰를 들어본다. 마을에 아픈 소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 영원한 고목나무 수액이 필요합니다. 그 요즘 사례를 드리죠. 의뢰를 받죠. 영원의 절벽은 바로 이동시켜주기. 수액은 적어다. 전투 같은 거 나오나 보네. 가자. 탐험.
탐험 포인트가 뭐야? 뭐야? 3000 은하 지식 경험치 등록 퀘스트입니다. 지급받기 위해서 레벨이 8이 되어야 됩니다. 사냥가에 8을 달성하고 직업 등록 속에 등록을 한 후 왕에게 용병으로 등록하세요. 아, 내가 용병이야? 큰일 난다면서. 데미지 올라가네. 일단 검이랑 갑주는 필요하겠죠. 가장 능치가 많이 올라가니까. 건방이네요 스타일은. 캐릭터 장비는 어떻게 봤죠? 아, 장비 칸이 없네 생각보니까. 잠깐만, 킹 메뉴 등록은 설정은 특수 메뉴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특수 메뉴에서 플레이를 하라고? 아, 나 이거 좀 눌러봐야겠다. 업적 캐릭터 장비 칸은 따로 있는 건가? 내가 못 찾고 있는. 아, 엑스키야? 아, 쟤 600? 아, 그거네. 청동검 이거네. 여기서 못 끼고 장비에 쓰기나 보다. 스킬은? 스킬 없고. 데미지 장비 방어력과 마법 방어력 올려주고요. 스킬 없고요. 상태 한번 볼까요? 저장기가 따로 없네요. 벌써 플레이 시간 25분 됐어요? 할 리가 없는데. 아, 내가 마블을 20분 전에 껐는데. 힘, 재주, 민첩, 지능. 지능이 높은 지능캔가 보다. 아, 나 힘캔가 좋은데. 난 전사로 내 맘대로 키워도 상관없겠지 뭐. 갈까? 팔을 넘어야 된다. 하이네 팔에서 구원가 아련하라. 뭐 마법 기사 같은 거 하자. 방패도 들고 갈까요? 선착장이 아니군요. 타운 포인트는 먹자. 뭔지 몰라도. 자동 저장 중. 어, 자동 저장이 있네. 어, 그래도 저장 한번 하자. 저장 어떻게 하는 건데? 저장 키가 따로 있는 건가?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얘는 못 들어가네요? 사냥터 밑에 있다. 얘는 뭐야? 떠돌이 검사. 아름다운 말인 것 같다. 전투를 일단 해보죠. 너무 돌아다니고만 있으니까 다음 하고요. 이거로 싸우는 건가? 아, 이렇게? 커맨드 입력 공격밖에 없잖아. 아, 이렇게. 좋아 좋아. 잡으면은 경험치와 은화 많이 주는데? 자동으로 돌리자. 뭐 아이템도 없는데 뭐 자동으로 나서 하겠지. 경험치. 어, 이런 것도 있네. 실패. 채집 아이템이 필요하다. 포탈과 꿀채집가라는 퀘스트가 있네요. 30마리만 채취해주세요. 어휴, 미쳤죠? 안 합니다. 돌아가자, 일단. 다른 캐스도 보고, 자동 저장 되니까 상관없는 건가? 댓글에 저장하는 법을 몰라서 계속 처음부터 한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언데드와 기사가 출몰한다. 저주부는 보석 때문이다. 아, 좋아요. 4만 은화를 드리겠다. 고블린은 이빨을 구하고 있다. 3만 5천은 이만. 저 은하, 효녀, 하피의 깃털, 기도를 드리겠다. 아, 뭐 일단은 어, 사자. 뭐 아무거나 사자. 식재료 요리 레시피 채집 도구. 아, 탐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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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먹고요. 맵 이동할 때 로딩이 빠르네요. 꽤. 성직자 로이 마법 인형왕 포키한테 마법 인형왕 포키한테 키를 가달라는 거 맞죠? 탐험 탐험 포인트 먹어주고요. 용병소 한번 가보자. 서야 기도를 하나 받았다.
야, 이게 뭐야? 용병 스킬 도우미, 샘슨, 빔프. 아, 스카이림처럼 한 명만? 너로 하자. 처음에 말 걸었으니까. 슬롯이 3개인데? 너는? 뭐야? 샘슨이 또 있는데? 뭐야? 자, 대화하기. 뭐야? 아, 시우가는데 은하가 들어간다. 취소하고요. 용병 스킬 도우미 용병 마스터. 전사와 힐러 준비 중. 갱신 준비 중. 한번 해볼까? 뭐, 된 거야? 자네가 비밀을 잘 지켜준다면 상관이 없어. 단속이 심해져서 수준급 용병들을 그만 은하로 일을 시키자고 몸살이지. 뭐 일단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볼까요? 법사랑 전사인데 전투력은 비슷하네요. 그리고 신기한 게 빔프가 전사고 샘슨이 법사군요. 스킬 있나 볼까? 스킬 아무것도 없는데? 장비는? 얘네 장비는 내가 못 떼네. 내가 떼서 가져간다거나 그런 건안 되네요. 바람의 돌. 데려가서 싸워보자. 명으로 줄었는데? 가자! 법사 데려가. 이제 분량은 마블이 채워줬기 때문에 딱히 이거 안 돼도 어쩔 수 없죠 뭐. 보더랜드도 할 거고. 저작권 의무만 안 걸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구나. 잠깐만. 내가 입력하면은 같은 편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입력해주는 거구나. 자동이 좋은데. 편하고 뭔가 자동이 있으면은 더 난이도가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특이한 게 자동 전투가 앞에 있어요. 입력이 뒤에 있고. 좋아요. 이렇게 잡아서 30마리를 잡으라는 거 아니야? 잠깐. S, 퀘스트, 퇴치, 30마리. 30마리. 잡어. 길이 안 들어갔는데? 자리가 두 자리 남는 거 보니까 진행하다 보면은 나중에 스토리상으로 동료가 생기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요? 분위기 그럴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스토리가 있겠죠, 스토리가. 자, 잠깐만. 자, X였나? 아, 심슨 레벨 경험치 올라가네. 경험치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고. 얘가 마법사라서 못 싸우는 건가? 봐도 모르겠어. 근데 말벌 정도는 장비를 딱히 맞추지 않아도 제압이 되네요.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그냥 아예? 너 빼야겠다 야. 아, 가서 바꿔와야겠다. 환불해야겠다. 레벨업. 자, 환불입니다. 샘슨 환불입니다. 야, 걷는 거 빠른 거 좋다. 느리면 약간 짜증나는데 빠르죠? 어디 있어? 빔프로 바꿔줍니다. 빔프는 잘 싸우겠지? 주인공이 떡대가 되네. 아, 저기 빔프네요. 뭐야?
근데 가자 가자. 이동해 이동해 이동해. 몰라 몰라. 낚시도 있고 포탈도 있는데 포탈은 뭐야? 포탈이 활성화 됐다. 인형성 고블린 폭포 하이네 마을 말불 동굴 쪽. 아, 세 개네. 포탈로 가나 보다. 하, 30마리까지 저렇게 많이 남았어. 세이브 캐시 상점 열기. 아 세이브한테 광고. 아 광고 보라고? 일단은 싸우다가 캐스트 깨고. 어, 죽지 않을 테니까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이거. 아 빈프가 쓸모가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데지? 뭐 이유가 있어서 딜이 안 들어가는 건가? 공격으로 하자. 편하네. 반복. 편하네요. 레벨업 하면은 한 번에 잡겠지. 도망은 어떻게 가지? 아 도망치기 있구나. 아, 자. 그만하고 세이브나 할까? 아 오토가 있네. 일단 1번에 하긴 하자 그래도. 됐나? 아야. 자 일단 잡자. 뭐 이게 중요하겠어? 아 빈포가 튼튼하다. 아 장비가 중요하네. 이길 수 있나? 두 방에 잡으면은 이겼다. 자 돌아가죠. 돈 받고. 잠깐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 회복을 시킨 다음에 재워서 여관에서 자자. 여관에서 자면 더 싸지 않을까요? 하룻밤. 예. 탐험. 탐험 포인트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가고요. 돈은 지금 3,000원. 어 정신없어. 방패 투 끼자. 역시 투가 중요하지 사람이. 재수없게 또 방패 자리에 무슨 이상한 거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투구로 바꿔주고요. 많이 튼튼해졌네요. 보석 교환소 물약이 없죠 지금. 아 세이브 포탈이 여기 있네. 세이브 여관 초보자 상점 장비 상점 그리폰 비행장 요리의 거리 낚시. 요리의 거리 한번 가볼까? 요리의 거리가 아 절로 가는 거야? 가자 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모르겠다 가자. 지금 너무 안 들어가 얘가. 내가 지금 66에 80인데 아 안 들어갈 만하구나. 아 안 들어갈 만하네. 네. 수산물 판매원. 수산물 판매원은 뭐야? 요리 용도인가 보다. 가자 탐험. 요리의 거리 가보죠. 요리를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닌자도 있네. 요리사 제노. 깃털이 필요하다. 계란상인 꼬꼬 아줌마. 조리대 아직 이용하지 않습니다. 메이드들이 많네요. 자 이동하죠. 일단은 벌을 잡는 게 맞는 것 같고 딱히 여기서 더 강해질 수 있는 여지는 안 보이네요. 뭘, 물약을 좀 사갈까? 물약을 다 받긴 했으니까 250원이나쯤 판매할 때 500원 사지 않을까요? 부동산 임대 못 사잖아.
장비 상점 들어가서 물어보자. 들어가서 무기 바구 귀족 무기 별게 다 있네. 광물상인 무기는 청동검, 강철검, 용비늘검. 어 별로 안 비싸다. 용비늘검까지는 여기 그 말을 바꿔야겠네요. 레벨 제한. 어 용비늘검까지는 3배 차이면은 장비 하나 3,000원 생각하면은 괜찮지 않나? 벌써 용비늘을 써도 돼. 저렇게 용이 저렇게 막라도 돼? 조금 나중에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용은? 용 정도 되면은? 10마리면 5,000원이니까 20마리 잡으면은 되네. 퀘스트에서 많이 잡아야 되니까 한 방에 죽였으면 좋겠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빈프의 존재가 시간을 더 끌고 있어. 좋아 좋아. 몇 마리 남았니? 15마리? 15마리 15마리 알아서 오케이 오케이. 열심히 잡죠. 이거 잔잔하게 합시다. 지금도 롤하고 모바일 게임 안 했잖아요. 스팀 게임 너무 많이 해서. 의외로 되게 축구로 게임들을 추천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할까 했는데 축구로 게임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스팀으로 사서 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스팀에 있긴 한데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스팀으로 그냥 사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모바일로 모바일 앱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추천 목록에 있었고 이렇게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좋죠. 이것도 뭐 폰게임이기도 하고. 나 이거 여기다가 해놓으면 안되나? 이거 RPG가 뭐 있나? 방제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걸로 해놓으면 안되나? RPG로 한번 쳐볼까? RPG 메이커로 해놓으면 되나? RPG 메이커 내가 뭘 받았지? 앱으로? RPG 메이커로 해놓죠. RPG 메이커 2로 해놓죠. 이건 지금 안 맞으니까 RPG 메이커 2로 해놓고. 자, 꿀채집과 탐험. 다음 맵으로 한번 가볼까? 독버섯늪. 여기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이거 잡고요. 두 마리니까 7번 싸우면은 8번 싸워야 되네. 잡자 빨리. 나 할 게임도 많은데 너무 벌려놓고 있는 거 아닌가? 어쌔신 크리드, 보더랜드, 마블, 스카이림. 내가 그 포켓몬도 해야 되고. 너무 되는 대로 벌려놨나? 그냥 가볍게 모바일 게임 소개할 편 한 편 올릴 걸 생각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무식하게 벌려놨나 보다. 죽으면은 죽은 상태로 싸우겠습니다. 빨리 끝나니 그게. 좋아. 아 빈부 딜을 너무 아. 자 들어가긴 하는 건가? 나중에라도? 근데 200이 들어가면은 얘가 능력치가 낮아도 100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받아 먹습니다. 뭐 그게 중요합니까? 얼마 남았니? 한 번 남았어? 오케이! 다 잡고 가자 그냥. 죽어. 잘 죽었어. 크리티컬 좋아요. 자, 받아주고요. 지식과 경험치와 은화를 받아갑니다. 세이브 하자. 세이브. 1, 2, 3, 4, 5. 탐험.
낚시, 뭐 독버섯 이렇게 있는데 독버섯을 지금 잡으라는 캐스트 없었죠? 떠돌이 채집꾼 몇 개? 30개? 30개로 정해놨나 보네. 탐험 더 이동을 해보죠. 여기는 포탈 같... 인형사 견습생 포탈 일단 하고. 아니야, 잠깐만. 집으로 가야지. 하이네 마을을 내가 안 해놨어? 가자. 일단 갔다가 쟤는 포위망 좁혀오는 거 봐라. 하이네 마을 찍고. 찍고요. 그렇게 하고, 얼마 있어? 9,000원. 내가 갖고 있는 검을 판 다음에 새 검을 사자. 750원 정도는 팔릴 거 아니야. 1,500원 팔고 구입 용비늘 검. 이렇게 해도 되나? 동료는 없이 가겠습니다. 어차피 있어도 뭐 쓸모도 없으니까. 뭐죠? 아, 뭐죠? 아, 잠깐만요. 멈췄거든요? 아, 일단 끄겠습니다. 아, 다시 들어가죠. 이거예요. 이거랑 이거 받으시면은 플레이 가능합니다. 선택하고, 세이브. 오케이. 로드 들어가서, 오토 돼 있네. 빼고 구입하고 가자. 일단 나가자. 나가시네? 저거 자 구입해서 안 되는 줄 알았잖아. 99. 아까 데미지가 50 됐었나요? 60 몇이었나? 어차피 벌은 한 방이 아니네요. 가자 빨리. 아, 일로 갈 필요 없잖아. 아, 동료 바꾸고 가자 그래도. 일단 바꾸고 한숨 때리면 되겠네. 네. 자, 한숨 돌려주고요. 물약도 있으니까 사냥은 될것 같은데. 축시 좀 가보죠. 어떤 게임인지 봐야 되니까. 포탈로 인형섬으로 갑니다. 내려가서 버섯 잡으면 되죠. 8레벨을 찍어야지 볼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인형, 이거 잡다 보면 뭐 찍겠지 뭐. 야, 이거 전혀 버섯이 아닌데? 에너지볼? 일단 하나 써보자. 너는. 넌 없고 그냥 때려. 에너지볼 188. 잠깐만. 커맨드 입력, 공격, 때려주고, 공격. 에너지볼은. 바뀌었다, 약간. 52분. 아, 이게 왜 바꿀 때마다 되네, 오토가. 하여튼 못 이기는데,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8레벨, 전맵에서 8레벨 찍어야 되는 건가? 아, 잠깐만. 일단 때리자. 어쩌겠어, 뭐. 이렇게 된 거. 빈프한테 물약 쓰게 하지, 뭐. 그쵸? 일단 한 번은 더 때리고, 크립 아직 안 죽으니까. 좋아요. 몸빵용이네요. 경험치는 38 3배 이상 아까 거예요. 근데 은하는 150 적게 주네요. 의외로 더 적게 주네요. 나 말벌 잡아야겠는데? 한방. 오, 한방이네. 좋네. 아, 하나에 250이었나, 얘네가?
영은 와주는데? 160에 경험치. 어, 자, 다시 해봅시다. 다른 거라서 그런가? 어, 500. 하나 250. 초록색을 잡자. 초록색을 잡아서 레벨업 시키고, 레벨업이 돼도 레벨업 됐다가 안 되니까 구분이 안 가는데. 일단 레벨업 되긴 하니까. 초록색 잡아서 레벨업 시키겠습니다. 좋아요. 얘도 6. 스킬. 아, 용병이 더 빨리 오르거나 뭐 그러진 않네요. 능신 용병은 올라도 그냥 똑같네. 레벨 올라도 지금 똑같고. 어디서 파란 거 있어? 파란 거 있어? 파란 게 좋아. 파란 게 금방금방 올라가니까. 없다. 은화 3000 제공 10분 간격. 블루 다이아 하나 6시간. 그리고 돈도 필요하니까 잡고 생각하자. 데미지가 올라가는 폭이 수치폭보다 훨씬 높네. 두 배 이상 세졌으니까. 이상까지 아니어도 68에서 99로 올라간 것보다는 비율적으로 더 세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몇 렙인가요? 7레벨? 500만 더 주면 돼? 500 더 주면은 퀘스트 들어가는 거네? 잠깐만. 인형 섬으로 일단 가보자. 섬으로 가서. 초록색 없죠, 지금. 하나만 잡아보자. 더 약할 수도 있잖아. 아닌 것 같다. 큰일 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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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저 점점 세지는 것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일단 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아, 이거 말벌에서 잡아야 되는 게 맞. 아,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었구나. 알겠다. 아, 이제 이해해서 이미 다 날려먹은 마당에 할 말 아니지만 이해했고요. 돌아가자, 걸어서. 160에 잡아주고요. 데미 세네. 잡아주고요. 얼마 있어? 한 마리만 더 잡자. 160 여기 있네, 160짜리. 아, 금방 올리겠다. 320 올라가니까 이게 최고네. 160짜리 잡는 게 좋네. 잡고 장비도 사고. 아, 레벨 아예 올려서 가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한 번만 더 잡으면 되는구나. 아, 빨리 올리자 그럼. 자, 이제 초록색 빼먹으면 되죠. 쏙. 좋아요. 가자. 캐릭터 업적 달성. 서약이 돌. 두 개. 세 개. 자, 이번 퀘스트로 카인에게 8레벨을 넘어야 됩니다. 성 안에 있는 직업 등록소에 직업을 등록한 다음 하이네 8세 공간을 알아나세요. 네, 알아서 하라는 거네요. 아웃세이브 있으니까 지나가자. 한숨 자고 갈까? 성 왕성해서 잘 수가 없겠지. 자고 가자. 아, 맞다. 나 장비 사야지. 됐어. 물약으로 올려. 장비 사고. 청동방패 사서. 됐어. 가자. 아휴. 가자, 올라가자. 하이네 성. 하이네 성에 들어가서 탐험하고.
세이브 안 해도 되겠지. 탐험. 탐험? 직업을 등록하라 그랬는데 여기구나. 직업을 부여할 수가 있어. 마법 성취자 소환사 검사 기사가 있는데 설명을 듣겠나? 설명을 듣고 선택하겠습니다. 마법사는 불, 얼음, 번개 등 강한 속성의 마법을 주로 사용한다. 신사 속성 직업으로 힐과 강화 스킬을 사용하면 다시 단련하는 직업이다. 검사는 공격의 의존도가 높으며 다른 직업 위에 강력한 검수를 사용한다. 밸런싱이 좋다. 기사는 밸런싱이 좋다. 소환사는 여러 개 싸울 수가 있다. 아, 소환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에, 뭐 귀찮을 것 같으니까 용병이 소환사 있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에, 용병 중에 소환하는 애가 있을 것 같고 검사로 하죠. 저는 딜로 잡을 수 있게 검사로 하겠습니다. 생긴 것도 검사고. 자, 백의 지식과 퀘스트 완료 레벨업 한번 볼까요? 모르겠는데? 이제 레벨업 하면은 갈리는 거겠지. 스킬이 뭐 바뀐다던가. 이제 공통 마법이고 에너지 보는 고급 마법 상인, 고급 장비 상인. 뭐야? 아, 나는 신분이 낮아서 안 되나 보다. 자, 올라가고요. 탐험. 왕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 용병 등록. 야, 수염 좀 봐. 드워프 같아. 뿔도 있고. 훈련 결정을 했다. 정세를 듣고 싶습니다. 아, 엘소네스 전쟁에 대해 처음에 안 나왔거든요, 이런 설명? 어우. 자,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이 세계를 구한 영웅들 전쟁이지. 착하게 대항했던 엘소네스 전쟁에서 사실 진짜 영웅은 바로 우리 하이네가라네. 카르솜 역시도 그 전까지 우리 하이네 섬에 전부 시류 지배라고 있었지. 그놈에게 반 이상 내줘줬지만 언젠가 대철 영토야. 케인과 우리 하이네를 걸은 우호의 관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젠가 전쟁에 서 있을지 몰라. 평안하는 건 힘을 가진 자가 유지하는 거지. 뛰어난 용병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더 평화가 오래갈 거야. 등록 허가하겠네. 어, 좋아요. 방어구를 하사하겠네. 아. 잠깐만. 애를 써주게나. 잠깐. 설마? 아, 아니네. 아니네. 좋은 거 줬네. 어, 좋은 거 줬어. 아, 다행이다. 장식품을 안 주셨나요? 안 주셨군요. 고급은 이제 쓸 수 있나? 아, 아직까지 못 쓴다? 판매하고 뭐 다른 거 하던가 하자. 상점으로 갑니다. 강철 용비를 방패, 용비를 투구. 야, 마이너스가 돼? 야, 마이너스가 된다고? 파이어 소드, 썬더 소드. 일단 가자. 모루가 있네. 야, 되게 옛날 그런 게임 같다. 기종 무기상인. 제 제작합니다. 지식과 대장과 숙련도 항공공과. 아, 이렇게 필요하다. 스탯은 안 나와. 아, 위력 있네. 180. 내가 끼고 있는 건 위력 몇인데? 99? 일단은 장비가 바뀌었으니까 판매를 하고. 용병한테는 먹혀줄 거 아니야 어차피. 이송하자. 성씨가 잃어버렸다. 마법 인형왕 포키한테 잃어버린 편지를 가지면 보상을 준다. 자, 일단 재우죠 일단. 아, 약간 지치네요. 가자. 어디 포탈로 가자. 인형섬. 발의 부속 있잖아. 받은 거 아니었어? 업적 달성해서 줬다 그러지 않았나?
없어. 없음 말고. 걸어서 가죠. 빠르니까 뭐. 좋아요. 하나 정도는 잡아보자. 300. 안 때리는데? 좋아요. 모르겠어. 인형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을 것 같은데? 이제 인형은 포키가 제겠죠? 보기에도. 너지? 일반 레벨. 얘가 포키라는, 가운데는 선택이 되는군요. 양쪽 사이드부터 제거하죠. 못 이기잖아, 이거. 도망치기 안 돼. 아, 한보. 아, 버티긴 한다, 나름. 아, 나름 버티긴 한다. 세이브 안 했는데? 아, 자동 저장 돼 있겠지. 땅의 마법. 아, 한 번 더 눌러야 되는구나. 저거를 할 때까지 그럼 노가다 해서 올려야 된다는 거네. 일단 동료 장비를 맞춰보자.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뭐 얘 잡아야 경험치인가? 좋아요. 죽는 게 낫죠? 방해되니까. 60.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싸우는 것 같다, 이게. 레벨업을 하고. 경치 주는 애죠? 색깔 다르니까. 그치, 500. 버섯 포자 뭐야. 서약의 돌이, 잠깐만. 서약의 돌이 들어있는 주머니? 23개? 바람의 돌이 다른 건가 보다. 레벨 8이고 레벨업을 해서 능력치가 올라가니까 일단 벌을 잡자. 벌 잡고 다시 와서 또 잡고. 벌 어디 갔어? 지금 몇이야? 800. 잡겠네. 내가 누구랑 싸운 거지 지금? 아, 안 좋아. 300. 10 정도면은 두 번 뜨면 잡는데, 30이 두 번. 뭔가 마구 때리는데. 됐어! 레벨업! 아, 보자! 모르겠는데? 스킬은? 모르겠는데? 때려봐야 알겠는데? 때려봐야 알겠는데? 아, 뭐야? 세졌네. 20 정도 세진 것 같죠, 아무래도? 10 정도 세진 거 같, 20 넘게 세졌네. 좋아요. 레벨 좋아. 둘 잡으면 700? 700에 포자. 빔프한테 용비늘 검을 줄 수가 있나? 아, 빔프 줘도 쓰레기잖아, 얘는. 아, 줘도 의미가 없잖아. 레벨업 해야 돼, 내가 그냥. 동료 그냥 죽인 게 나아. 텀만 잡아먹고, 이걸. 쓸모가 없어. 500. 레벨업. 레벨업 귀신같이 하죠 아주. 스킬 뭐? 다니엘 스턴 효과가 있는 소드마스터의 스킬이다. 한번 해볼까? 첫 번째 거. 오야 뭐야. 아 이거네. 이런 거 쓰는 거였네. 야 잡으러 가자 인형. 잡겠는데 이거? 진짜로? 빈포가 몸빵 해주면은? 아, 경험치를 한번 먹고, 경험치 먹고 돌아가자. 경험치가 보라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경험치가 없네요? 이거 하나 잡아, 그럼. 단일. 좋구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400원. 45에. 저 에너지볼 없어졌으면 좋겠어. 거슬려.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싸워도? 세이브 한번 하고. 자, 이
게임은 정체가 뭐냐? 동행 희롱?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잖아. 옷 입은 거 맞지? 아. 아우, 저런 게임을 만들었어. 당황스럽게 사람. 아씨. 짜증나네, 진짜. 어. 얼굴로 다 짜증나게 해, 하여간. 대고 하고요. 스턴 기능이 있으니까. 일단 인형 잡아. 네, 성공이기도 하고, 이번에 스킬 맞아도 한 방에 안 죽죠. 이겼는데? 되게 좋은데? 150에 인형의 구슬. 1250. 된 거 아니야? 인형의 구슬. 돌아가. 네, 잡고. 커맨드 입력. 스킬. 스턴. 좋아. 500 레벨업. 스킬. 풀피. 스텝 포인트. 아, 스텝 포인트가 이건가 보다. 캐릭터 스텝 분배. 이건가 보네. 힘으로 하죠? 뭔지 몰라도 힘이 세지 않겠습니까? 어, 야, 아, 뭐한 거야? 됐어. 뭐라 하도 이제. 자. 인형을 했으니까 교회 앞에 있는 NPC가 이제 활성화 돼서. 이제 아닌가요? 아, 서식지라 랜덤으로 소환이 되나 보다? 인형 복귀가. 걔가 아닌가 보네. 서있길래 걘 줄 알았지. 인형왕이라고 써있었는데? 모르겠다. 장비만 살까? 돈도 얻었겠다. 기종 무기는 뭐야? 와우. 아, 좀 아까운데 청동화 하나 사서 테스트를 해보자. 장비 되냐? 장비 안 돼. 근데 사서 들고 다니자. 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화폐 용도로 들고 다니자. 또 물약, 보석. 황금의 보석을 교환해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소? 저 뭐냐? 아이고 아이고, 집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집을 임대한다. 하급 임대. 레벨 1의 집. 금화가... 아, 금화가 있어야 돼? 은하고 내가 들고 있는 건? 복잡해. 자자. 전혀 세지는 게 없어, 속료가. 용병이 전혀 세지는 게 없으니까 뭐 하는 건지. 하인의 성 쪽에서 좀 가보자. 장비 너무 비싸고 있을 거야. 도구 상점 물어보자. 뭐 할 수 있는 거 없나요? 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야. 레벨링 해서 싸우는 수밖에 없나? 스킬이 있으니까 그게 세긴 한데. 채집 도구점 말이야. 하피의 깃털을 가져오라 그랬지. 일단 박쥐 쪽으로서 가보자. 스킬 세니까 센 거 좀 잡다가 아예 센 쪽으로 가서 한 턴만 버티면은 한 방에 죽이니까 박쥐로 잡을 거거든요. 어, 저것도 버려. 인형은 포키는 포키 더 올라가고요. 낚시 수집가. 아니, 날 따라오는 사? 유닛들이? 아, 못 올라가, 여기를? 아, 아! 식인박쥐, 공격. 한 방이고.
야. 좋아. 800 은하에 90 경험치. 인형이랑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초록색, 저 검은색이 많이 줄것 같다. 올라가고요. 탐험지역 고블린 폭포. 고블린한테 뭐 뺏어오라 그랬었는데. 보스다, 딱 봐도. 얘가 경험치 많이 줄것 같다. 이게 고블린이야? 한 방. 뭐야. 위험했어, 위험했어. 공격으로 잡고. 위험했어, 위험했어. 공격으로 잡고. 뭐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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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안 돼, 안 돼. 여긴 안 된다, 여긴 안 된다, 여긴 안 된다. 내려가, 내려가자. 도로 가자, 도로 가자. 일단 박쥐는 더 주긴 할것 같고, 박쥐 색깔이 다른 데가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없다, 그냥 인형 잡자. 인형 대장을 일단 잡고, 얘가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일반으로. 인형아. 좋아. 망이고 나머지 그런 거 없는데? 나 거긴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손재주가 명중률인가? 잃어버린 편지. 이거네. 돌아가려면 또 걸어서 가야 되고요. 있으면 안 뜨면은 레버 파겠다 이거 잡고. 400 남았어. 많이 들어가네. 저거 잡으면 되겠네. 그냥 평타로 잡겠지? 두 방이니까? 좋아. 레벨업. 됐어. 풀피다. 스텝 포인트. 좋아요. 현지에서 교회로 가서 이게 뭐가 있는지 일단 다 보고. 교회. 너 대화를 해야 되나? 읽어볼 수 있겠어. 만원과 200과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가 들어왔습니다. 장식품이네요. 어둠 속성 방어력이 있다. 악마에게 강하다. 왜또 이래? 게임 여기까지만 만들었나? 동전 교환, 신부, 낚시, 탐험. 아무도 없어? 100원짜리 동전이다? 뭐지? 일단은 대화를 다시 해보자. 하피잖아. 하피는 고블린 뒤에 있는 것 같고, 보석 연구가 다안 되네. 환전 NPC. 근데 뭐 아이템 살 것도 없죠. 10만 원짜리 검이 아닌 이상은 16,000원이니까 9만 원이 더 필요하네요.
좋아. 9만 원. 그 박쥐 잡는 거 10번 하면 9,000원이니까 100번 해야 잡는 거네? 아이, 글렀다. 겸치나 먹자. 겸치나 받아 먹자. 몇이야? 600. 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내가 만족할 정도 아니야. 단일. 620 레벨업. 스킬 포인트, 스탯 포인트. 고블린을 잡을 수 있을까? 힘 찍자. 이 정도 찍었으면은 한 방일 것 같거든요? 그 고블린 경험치 존으로 가서 걔 죽이고. 그치. 하나 없는 게 불편하긴 한데 일단 잡았고요. 내가 성공이면 잡는데. 그치. 데미지는 800이야? 아, 기대했잖아. 도망쳐. 다행이야. 하피, 여기가 하피네. 근데 이거 어떻게 잡아? 야, 딱 봐도 엄청 세 보인다. 잡을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취소, 취소. 한 마리면 잡았다. 아, 아니야. 게임 오버.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걸어서 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이상한 애도 있는데, 색깔 약간 이상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아, 레벨업을 한 다음 싸움이 이길 것 같은데? 잡고요. 400원. 여기 있다. 620이었죠? 계속 해보자. 이 하기, 아, 일단 킨 거. 계속 해보자. 자, 몇이야? 20만 더 있으면 돼. 아무거나 잡으면 되네. 걸리는 거 하나 잡고. 작업 하겠다. 성공인가? 그치. 레벨업. 900이나 레벨업. 됐어, 됐어. 서약이도 6개. S 캐릭터 스탯 분배 힘 데스 데스. 뭐야, 어디 갔어? 빨간 애 어디 갔어? 뭐야, 왜 저래? 왜 저렇게 생겼어? 대장인 거 같다. 대장인 거.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어디 갔어? 빨간 거 다 어디 갔어? 빨간 거. 빨간 거 빨리. 빨간 거 어디 갔어? 자다. 레벨업이 짱이네. 스킬 안 쓰는 것 같고. 안 쓰는 건지 안 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 들어오고요. 잡을만 하다. 얼마 줄라나? 지금까지랑 격이 다른데. 1000! 별로 안 주네? 자자자자. 한 마리 더 잡고 일단은 한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800, 800, 800, 9000. 한 마리 다 잡어. 잡고 레벨업 한 다음에 마비. 반복. 반복, 반복. 레벨업 한 건 좋아. 스킬 있어?
잠깐만.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세이브해. 세이브하고 하나 더. 아, 어서 세이브하고 있는데 와버리면 어떡하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할 수 있어. 도망쳐. 보스랑 싸워. 저기 무슨 하피야? 하피 여왕이야? 아, 여왕짐이었구나. 잡겠는데? 잘하면은? 잠깐만. 어. 하피 여왕 잡고, 여왕이 뭔진 몰라도 일단 잡았구요. 아, 못 잡겠다. 큰일 났다. 아니야, 몰라. 어, 미스 좋아. 물약. 좋아. 그러고 보니 진작에 물약 먹었으면은 레벨업 하면서 그냥 올렸겠구나. 하필 여왕의 깃털. 어,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집 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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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줘. 어, 잠깐만. 2100. 아, 안 되죠. 안 돼, 안 돼, 안 돼. 2100은 안 돼. 방어력이 안 돼, 방어력이. 차지콘 퀘스트가 한참 남았고. 가자, 집에 가자. 아, 왜 그래, 진짜. 이래야겠어? 그래. 사신지 희귀템 수집가 전문 의뢰인. 요리사 제노가 있다. 하필 여왕을 잡아야 된다. 어, 마침이네. 요리사 제노. 제노야. 2만 금화에 어, 된 거야? 일단 4만원은 생겼는데. 이게 단가요? 이게 단가요? 어, 좀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강해질 방법 그런 거 없어? 식재료 요리 레시피. 어, 그거 좀 비싸. 요리도 해볼까요? 이제 슬슬 보고 빼죠. 영웅 전설은 뭐야? 시식이 뭔데? 요리 한번 해볼까? 빵부터 사보자. 빵부터 사고 어떻게 하는 건데? 아이템. 필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작 또한 필요 없어. 써보자, 써보자. 이용하고 빵. 숙련도 7000 이상, 계란 3개, 우유 하나, 냄비 하나. HP, 힘, 지능. 계란이라 후라이팬, 요리 숙련도가 필요해. 요리 숙련도는 어떻게 얻는 건데? 아, 요리 숙련도는 어떻게 얻는 건데? 아, 배고파. 내가 다 배고프다. 가자, 일단 나가자. 고블린 이빨 가져다 주면 뭐 준다 그랬지?
한숨 재운 다음에 고구리 이빨 가지러 가자. 재우고 좋아. 아, 그 하필까지만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 게임 그냥? 그런 거 치고 캐릭터가 30기가 넘는데. 아, 다른 맵도 있었지. 그리폰 뭐 그런 데도 있었지. 일단 가자, 일단 가고 생각하자. 아, 좋아요. 그 고블린한테 가고 바로. 고블린 뭐야 저거는, 잠깐만. 저 뭐야? 뭐야 이거? 모임? 뭐야? 저런. 길 좀 맞네. 아, 좀비도 있고. 아, 많이 있네. 많이 만들었네. 잘 만들었네. 여기 그 시뺄간에 없었나요? 고분 족장 같은 데 없었나요? 원래 없었는데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가? 가자. 해골인 데로 가자. 밥 먹고. 아, 좀비, 좀비. 버려진 광산 탐험. 못 읽을 것 같은데? 저주받은 광부. 감염된 광부. 감염된 거 때리자. 어, 학교보다 훨씬 세다. 도망가자. 어. 뭐지? 일단 스켈레톤, 일단 스켈레톤. 야, 차원이 다른데? 어, 돌아가자.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파하려면은 그 해야 되네, 장비를 다. 다음 거면 10만 원이라서 내가 그게 불안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스킬 있으니까 그냥 비벼지는 거지. 400원. 돈을 모아서 장비를 뽑던가 퀘스트를 깨던가 둘 중 하나 해야 되네. 아, 노래가 사라졌어. 아직 세 개라고? 세, 잠깐, 몇 개 구해오라 그랬어 너? 조금 더? 설마 세 개인데 조금 더라는 30개가 조금 더 아닐 거 아니야.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아, 뭐가 나와야 되나 보네. 그 인형 구슬 같은 게 나와야 되나 보네. 한 다섯 개? 안 나와. 야, 니가 줘. 좋아. 좋아, 좋아. 인형사의 구슬 4개. 4개면 어때? 4개, 4개, 4개 어때? 5개 있어야 되나 보다. 잠깐만, 잠깐만, 아이템, 아이템 먹고. 1300 올리면은 레벨업이잖아. 경험치 많이 주던 애들 다 어디 갔어? 아, 버섯을 잡아야 되는데? 물약을 어디서 파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공격. 500 받고.
500터. 일단 이거 잡고. 아. 버섯 포자 76? 아, 일단 이거 잡아야 되네. 네, 좋다 싶다. 이거 잡아야 되네. 잡고 500 받고 120 자동. 38, 160짜리 잡자.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레벨업 안 됐어? 아, 20 부족해. 좋아요. 됐네. 세포인트 두 개. 빨리 잡으러 가자. 두 번까진 괜찮을 테니까. 자동전도 반복. 어, 두 번이나 세 번도 잡겠는데. 됐다, 됐다. 아, 가. 아, 뭐 조금 더야. 그만 받아먹어. 지금 몇 개 달라 그랬지? 아, 몰라. 이 게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어,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진짜로. 진짜로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잠깐만요. 용병의 방이 뭐지? 아, 궁금하다. 근데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뒤에 뭐가 있는지. 좀만 더 일단 이걸 좀 보자. 용병 카드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내가 그 걔네들은 뭐야? 지금 얻어진 거 두 마리 등록 되는 거 아니야? 같이 다니는데? 아니네? 용병의 방 데리고 다니는 애들은 지금 없는 거 아니야? 많어. 여기서 볼까 좀? 얘 말고 별로 보고 싶지 않다. 자, 이건 뭐냐? 해골도 있네? 레벨이 뭐 60도 있고 그런데. 15 용병 A 케투스. 얘는 종병 A D 15 레벨 33. 등급이 이쪽 가면 낮아지는 건가? C 아니네? 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 되게 좀 오래 걸리네요. 저 뭐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즐긴 것 같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게임은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시면은 쉽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 한번 흥미 있으신 분들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잘 만들어진 게임이고 온라인은 아마 온라인 연결 안 됐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때우기로 하기 좋을 것 같네요. 어디 갔는데 뭐 누가 약속 중에 늦게 왔다던가 뭐지, 조용한 데 들어가 있는데 아, 어떻게든 시간을 좀 떼고 싶다던가. 아, 어찌됐건 어, 그러고 싶을 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